자, 여러분, 굴핏집 창고에, 시계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. 자, 어르신, 제가 좀 이따 올라가 나무 많이 해올게요. 예, 야. 알았습니다. 자, 오늘 술 한잔 안 하셨네? 술이 저기 가지 않으니까 먹여야 돼. 드실래도 드실 술이 없네. 술이가 쓴데 오늘 좀 뭐. 저런 뭐냐고 지금 자리가 쫙 주먹 주먹 날 때고 너는 그 다음 참. 이렇게 달려있으면 자리가 하나 있는 데도 없네. 자, 여러분, 산골에 해가 워낙 짧기 때문에 빨리 후다닥 하지 않으면 또 나무 못 해드려요. 그 제가 빨리 저톱 손질을 해가지고, 어르신의 근심은 나무. 배터리 사인을 이 배터리를 세 개를 준비해 왔어요. 요거 하나는 썰고 나무를 자르고 요건 또 여기서 썰어야 되거든. 자,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거 갖다 치우세요, 어르신. 자, 우리 여사님 요거 좀 이쁘게 한번 찍어주세요. 이걸 가는 거예요? 요게 이렇게 보면 요 날을 세워줘야 돼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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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톱 소지한다 그러거든요, 이거를. 그 손질 할 사람 아직 안 해서 못 하는 거. 화면이 아주 잘 나오네, 깨끗하게. 오늘 날이 흐려서 오히려. 저 닭들도 야생으로 저렇게 다니면서 주워먹네. 요즘 그뭐 나중에 둘째 나든가 뭐 정당하면 누가 다 정한 거안 정해. 나중에 낮에 한 번씩 줘야지. 나도 주관이 사람 없으면 주워 딱 정한 거. 알도 나요? 어디나요? 요새 이제 낸다. 걔는 안 나왔지. 요새 알림 할라 한 거구나. 어르신 이거 달력 갖다 주니까 좋아하시네. 그럼 빨리 끝났지. 어르신들은 내가 달력을 신지 좋아해. 선물 사장님한테 어디 갔더니 한개 남으셨다 그러더라고. 제 어른들은 이제 글자가 큰걸 좋아하시거든. 그러니까. 난 음력 양력이 이제 뭐지? 그 밑에가 음력으로 크게 나온 것이에요. 그렇지. 요게 음력 글씨예요, 요게. 요거. 잘 만드는 거. 오늘도 이거 집에 가서 주는 것 같은데. 이건 놀랬지, 잘 만드는 건 나는 여기 가야 되네. 아, 나 꽃감도 이렇게 말려놨네. 이거는 깡은 경매처럼 인제는 빼먹고 있지, 물어보는 거. 요새 꽃감은 뭐, 죄도 안 지으니까. 난 죄도 없어요. 야, 저기 다 달기 막 대도네. 뭐, 그러니까. 죽는다, 왜 사야 되는 기라기야? 죽는다, 그러는데. 여섯 너가 그 사람과 쫓겠다니까, 들어와가지고. 야, 근데 나 진짜 여기 그렇게 많이 들락거려도. 나무 요새 기라 한다고. 어르신 나무 직접 해오시는 건 처음 봤어, 사실은. 그래? 요새 나무 안 했다고. 오늘 처음 왔다니까. 처음 봤다니까. 처음 하셨대, 안 하다가. 근데 날비올것 같으니까. 눈이지, 눈, 이제부터는. 이건 눈 오면 문제가 많아. 눈에 덮이기 때문에 그러니까. 못해요. 제가 겨울에 어르신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나무 해드릴게요. 겨울에 여기 눈 쌓이면 더 미끄러워. 그죠? 그때는 혼자는 못 오고 같이 와야 돼. 일행을 지어서 오면 돼.
지금 일단 많이 많이 하는 거 아니야. 내가 지어 줄 거 아니야. 이 자리 좀 놀래도 연령 주는데 나는 놀래 가입 안 하면 잘 안 돼. 가입 한 사람만 주고 안 된다고. 난 가입했다가 다 빼야겠네. 너도 마음이 제대로 안 돼. 농사 안 돼. 뭐 먹었냐 너네들? 뭐 먹고 사니? 사료 주나? 아니 안 주면 사다 먹어. 아직은 눈이 없어서. 나들 까먹은 먹고선 대장오잖아. 날만 까먹고 없다니까. 자 여러분 이 전기톱은 아버지 손 닿던데 뭘 안 주는데 잠깐 맞다면 닦인다고. 요즘 어떤 사람도 제가 손을 물어가지고 손이 찢어졌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 사람 많이 왔을 때. 자 여러분 요 저 전기톱에는 그 윤활유가 들어가는데 그 기름이 없을 때는 식용유를 넣어도 돼요. 괜찮아? 아 괜찮아 괜찮아. 이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윤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.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손을 봤는데 이게 잘 먹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제 산에 올라가야 돼요. 이리 오세요 카메라. 썰려? 이 전기톱은 이게 힘이 약해요. 그러네. 그 엔진톱이다. 근데 이것도 사람 힘으로 하려면 이게 하나 힘들다니까 이거. 그렇지. 어떻게 잘라 이거를? 아유. 이게 힘이 세지 못해 얘는. 그러네. 톱은 어느 정도 덜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다 썩었나보네. 오리지널 할아버지가 해오신 건 이거는 땅땅하네. 불태우겠다고 이걸 사내가 찌개를 찌고 오셨어 이거를. 막 하이게 애먹거든 이거 아주. 이게 이 전기톱은 파워가 약해요 확실히. 그 이게 할아버지가 썰으려면 이거 한참을 썰어야 돼 이거를 톱으로. 그럼 그래도 기계가 썩어도 중치라고 기계가 좋다니까. 자 여러분 어르신의 그 땔감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일은 일절 안 하고 땔감만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. 자 마침 오는 날 저 어르신께서 이거 저는 한 번만 올라가면 이거 몇 배를 해올 수 있는데 어르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
자, 이제 노인께서 겨울이 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안타깝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마지막에 익었네. 마지막에 익었어. 자, 감나무에 감이 달렸으나 노인께서는 이제 따시지 못하고 자, 옛날에는 저 안에 저 막장골에 사셨답니다, 어르신이. 저쪽 끄트머리 저 끄트머리 쪽에 그 사시다가 요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, 여러분.